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죠. 정리를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들은 계속 이뻐지고요. 저희 콩나물집의 아이들은 물안 주셔도 됩니다. 뭐 비를 딱 맞고 마지막 비를 맞고 예, 다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정리하고 꼭 필요한 아이들은 그 조금씩 물에 다 병에 담아서 조금씩 주면 됩니다. 자, 이쁜 아이들 보러 갑니다. 네, 콩나물 매장 찾아오시는 분들은 또 안에 싹 들어와서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또 볼만합니다. 네, 놀러 오시고요. 네, 가이아가 있습니다. 아우, 너무 이뻐요. 가이아가 새로 들어왔는데 저쪽에도 아예 있는데 요거만큼 물이 조금 덜 들어가지고 예, 사이즈도 정말 좋습니다. 12cm 꽉 차겠는데요. 네, 가이아 12,000원입니다. 어찌나 멋진 아인데 이렇게 저렴하게 온건 예, 기쁜 소식이죠. 예, 가이아 12,000원입니다. 언니 보러 갈게요. 예, 대품 언니입니다. 아우, 잘생겼습니다. 짱짱하게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어제 또 옮겨놨더니 요 자리에 익힐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겠네요, 진짜. 아이고, 분류대로 하나 하고 막 그냥 갖다 넣고 거기에서만 정리해가지고 예, 저 한쪽으로 또 모아놔야 돼. 하다 보면 정리가 되겠죠. 가이아, 대품 예, 22,000원입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예. 요 정도로 키워보시면 아이가, 예, 창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키우기 쉽습니다. 가이아는 또 튼실합니다. 예, 약한 아이가 아니라서 키우기도 좋습니다. 가이아 대형 22,000원입니다. 네, 브레이브 철아입니다. 아우, 짱짱 무겁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얘가 생얼 크게 딱 하고, 예, 요건 다 풀려있고, 안에 요쪽에는 또 생, 저기 철화로 잘 엮여 있고요. 예, 반듯하게 잘 엮여 있는 아이 예쁩니다. 네, 대형입니다. 브레이브 철화 대형. 예, 만원입니다. 가격 참 착합니다. 예, 만원 넘어갑니다. 예, 어우 단단해. 어우, 예, 비엘라 젤리. 제가 비엘라 젤리를 어디 또 1도가 어디 하나 있는데 또못 찾네. 이럴 때 찾아놔야지 하는데, 요 군생입니다. 와서 이제 또롱또롱해졌는데, 처음에 올 때는 좀 그래서 제가 계속 묵히고 있었어요. 요런 아이들은 오면 여러분들한테 보낼 때좀 아무래도 단단하게 해서 보내야 되니까, 비엔나 젤리가 무거우니까 이쁘더라고요. 가격대도, 예, 상당합니다. 요 7.5분에 오정종하게 생겼는데, 짱짱하게 보이시죠? 예, 요 한번 해보세요. 예. 건강합니다. 예, 추천합니다. 네, 제이드스타 스페셜. 이거 3만원 하는 아이, 2만원 하다가, 와, 만원까지 내려왔어요. 색감이 정말 이쁘거든요. 요 아이가. 정말 이뻐가지고, 너 진짜 너무 고급진데 했는데, 언제 가격이 이렇게 똑똑 내려와가지고,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고급진 아이예요. 예, 저번에 저기 군생은 다 나갔는데, 한번 군생도 다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드스타 스페셜. 비싸서 구매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네. 네, 루비스타, 와우. 예, 미어 터집니다. 이거 지금 분갈이해줘야 되는데, 구세집 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분갈이해줘야 되는데, 지금. 와우. 예. 2도가 기본인데요. 요, 잘생겼죠? 예, 피멍이 들면서 막 난리도 아닙니다. 예. 군생, 루비스타 군생 10,000원입니다. 외두 잘생겼네요. 외두는 8,000원입니다. 오, 와우. 한번 분갈이 멋지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와, 100년은 진짜 보안이, 진짜 티가 하나가 없네요. 와, 너무 고급지죠? 이름 그 자체입니다. 예, 와, 흰 색깔 연꽃인가? 예, 오, 요, 언니가 있거든요. 언니 사이즈 진짜 멋진데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12,000원이고요. 와우, 언니는 완전히, 예, 이게, 은은하게 핑크빛이 들어가 있네요. 은은하게. 은은하게 핑크빛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지금 이큰 분에도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딱 오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넓은 분에 심어주면 활짝 피면 와 상당하겠는데요.
야, 백년입니다. 예, 대품 백년. 멋집니다. 겨울에 화사한 아이가 예, 베란다에 쫙 이렇게 있으면, 하우스에 딱 있으면 멋질 것 같습니다. 짱입니다요. 네, 피오랑입니다. 피오랑. 아, 얘가 요렇게 되군요. 맑아지면서 손톱끝만 요렇게 빨갛게 되냐. 손톱끝만 매니큐어를 탁 칠했네요. 손톱끝만 매니큐어를 탁 칠해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야, 요 매력이었구나. 예, 요렇게 됩니다. 피멍 들면서. 예, 얘가 어디에 군생이 있을 텐데 그것도 다니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뭐 하나 제대로, 예, 어제 열심히 막 하루에 숨도 안 쉬고 일했는데, 어머, 무슨, 예. 네, 아르제. 와, 진짜 식구들 많죠? 식구들 많습니다. 예, 불긋불긋 8,000원입니다. 색감이 정말 이쁘시거든요. 식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성장하면서 불고질라니까 그렇지 힘들지, 아르제야. 짱짱하죠? 예, 요런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르제도, 물 듬과 생김새가 아주 진짜 이쁘거든요.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들이고, 짱짱하게, 입성도 짧고, 예, 또롱또롱 하잖아요. 예, 요건 분갈이 해줬던 아이들이니까, 훨씬 더 조금 넓은 곳에 좀더큰 데로 갔어야 되는데, 아르제 8,000원입니다. 예, 만족하실 겁니다. 밥이 참 좋습니다. 너는 누구니? 색깔이 진짜, 예, 분갈이 해놓은 아이. 진짜 엄청 컸던데 얘도 진짜 해줘야 되는데 어메 겨울에는 안 쉬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심심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어랜시스 예, 뭐 붉은기 예 말할 것도 없죠. 자, 애기들이 그냥 번갈이를 해줬더니 애기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오 여기도 있네. 예. 어제 일을 좀 했더니 요 허리를 조심해야 되겠네. 예. 아유, 파이어랜시스는 자기 몫을 잘하고 있습니다. 붉게 뒷장부터 물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넘어옵니다. 네. 열심히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이쁜 옷을 입어서 계속 아침마다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아침마다 쉴새 없이 파이어랜시스 15,000원입니다. 네.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묵등이 중에 묵등이 라인이 확실하게 타고 정말 멋지게 잘 있죠. 예, 군생 22,000원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시원한 아이를 봅니다. 슈퍼클론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저번에도 품절돼서 못 데려가신 분이 있는데 이것도 요번에도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어떡하지? 예,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사이즈 좋습니다. 15cm에도 꽉 차겠는데요. 예. 15cm에도 꽉 차겠는데 지금 요또 찡겨 있잖아요. 요 분도 작은 분이 아닌데 꽉차 있는데 야 진짜 시원하게 잘생겼습니다. 묵둥이 예.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22,000원입니다. 야 한스가 진짜 고급지게 예 고급지게 자연군생이거든요. 자태로 뽐내고 있어요. 15cm분에 요 단품인데요. 제가 분갈이를 딱 해서 뒀더니 야, 요거는 좀 작품 같습니다. 예. 정형화된 아이라기보다는 자연군생으로 딱 뻗어가지고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 예. 이 단단함이 보이시죠? 묵음의 단단함이. 한스 2만원입니다. 와우. 네. 얼굴이 짱짱한 아이시 그린입니다. 얼큰입니다. 이게 물 먹어서 얼큰이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얼큰이로 와가지고 요렇게 단단하게 묵었습니다. 예, 보이십니까? 예, 물을 꽉 먹고 있기 때문에 물을 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줘도 됩니다, 이제. 자, 이따가 힘이 없어서 말랑말랑 그릴 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키우면 됩니다. 얘는 통풍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시 그린을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 키우니까 쉽게 키우네. 무심한 듯 지나가면서 한 번씩 체크만 해주면 됩니다. 무심한 듯 보면서 체크. 예, 그게 중요합니다. 아이시 그린 정말 짱짱하고 이쁘죠? 예, 색감도 요 밑에는 예, 핑크핑크로 물들었습니다. 예, 8,000원입니다. 아이고 가격도 착하네. 이야, 묵둥이 중에 묵둥이. 밑에 하엽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이야, 어제 정리하다 보니까 얘가 들어왔는데 찍지도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나, 어떡하니. 이거 완전히, 예, 제품인데 가격은 이렇게 착하고, 무기는 이렇게 무겁고, 예, 사이즈는 너무나 좋고, 너무 잘생겼고, 짱입니다. 콜로세움 13,000원입니다. 네. 아유, 진짜 멋져요. 이거 들어오자마자, 예, 딱 들어가더라고요. 예, 아시는 거죠, 이제. 어우. 네, 핑크 다이아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핑크 다이아가 얼마나 온지 한참 됐어요. 쫑쫑 묵어가지고, 얘는 물좀 먹어야 되겠네. 쫑쫑 묵어가지고, 요렇게 있잖아요. 묵둥이가 돼가지고, 짱짱하니, 묵은 게 표가 납니까? 가격도 착해요, 만원. 요렇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어머, 너 착하다. 예, 가자, 예, 내일 소개해야 되겠다, 정리하면서. 그러는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 순간에 또 되면은, 예, 또, 할인 행사도 좀 하고요. 또, 밖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다 드려야 될 아이들도 있으면, 예, 너무, 예, 진짜 자리 잘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핑크 다이아 10,000원입니다. 와, 대품 한번 보고 갑시다. 왕대품. 왕왕 대품 샤넬 뮤즈. 예,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와우. 예, 스페셜 먼디 한번 봅시다. 야, 왕 대품 한번 보고 갑시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멋진 화분 있으면 심어주면 참 좋을 텐데. 예, 그러기를 바라면서. 스페셜 먼디 4만원입니다. 예, 아, 한번 보고 갑시다. 보고, 보고. 예. 한번 보고 쭉 보고 갑니다. 네. 또 옆으로 갑시다. 네, 미니마입니다. 아우, 예, 갈수록 성장을 하면서 빵빵 여기 지금 이렇게 되면 내가 무거워가고 있다 이거 소리 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미니마를 분갈이 해줬더니 네, 요렇게 멋지게 얼굴을 활짝 펴고 있죠. 예, 얼굴을 활짝 펴면서 여기서 이제 면적이 넓어지면 또 물도 쫙, 예, 이쁜, 떼떼옷을 이쁘게 입겠죠. 야, 지금 봐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진짜 이쁘네요. 예, 미니마 보다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보니까 정말 이쁘네요. 7,000원입니다. 와, 진짜 짱짱 먹어. 예, 이거 넓은 화분에 심었는데 정말 멋져요. 실망돼. 심었는데요. 짱 멋집니다. 오늘 실방 때도 하나 심어봐야 되겠습니다. 와, 네. 요 미니마. 예, 미니마도 진짜 물 들면 이쁘거든요. 추천합니다. 이건 강추입니다. 가격도 착하고요. 네, 겨울에는 두둘레야죠. 제가 두둘레야를 많이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요 파키피덤은 잘 크고 있네요. 멋집니다. 두 아이 있습니다. 파키피덤 8,000원입니다. 요거는 뭐 실생이니까 요렇게 저렴하죠. 멋지게 키워보세요. 아주 많이 컸습니다. 분갈이 해주고 해놨더니 멋지게 잘 크고 있습니다. 파키피덤 8,000원입니다. 요렇게 해서 오늘도 이쁜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스웨너는 역시 이쁘죠. 요 분갈이해서 예, 해놨더니 정말 이쁘세요. 세라제도, 와, 무슨, 예, 가짜 꽃 심어놓은 것처럼 요렇게 이뻐요. 안에 생장점 깨끗하게 이쁘게 자라죠. 네, 이렇습니다. 야, 항상 콩나물을 사랑해주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베리베리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 또 만나서 재밌는 수다, 또 다육이 이야기들을, 예, 얘기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